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육조해능대사 법보단경, 예, 육조단경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가지고 거의 이제 한 1년간 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이 이렇게 출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어려우시고 힘드신데 이런 때 우리 불자들이라도 좀왜 우리가 불자인가? 그걸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된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을 하려면은 일단은 불자들이 항상 깨어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육조단경은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 육조해능 스님께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그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또 금강경을 또그 오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능스님해가 있는데 아주 잘돼 있고 육조단경은 금강경의 복사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계종 또 이렇게 으로 소속이 돼 있고 또 조계종은 육조해능스님께서 머물던 그 중국의 그 조계산 보림사에서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따올 정도로 조계종은 육조스님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법보단경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은 제가 꼭이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 어떤 경전보다 육조단경 강의는 한번 해서 불교를 한번 다시 일으키고 싶은 한 그런 게 저희의 이제 소망이고 간절한 온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우시지만은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불교가 무엇인가,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맞대고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좀 모자라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이라도 좀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삶을 좀 여유롭게, 자유롭게, 풍요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제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은 이제 대충 저희가 중요한 점, 왜 육조단경이 중요한가? 그런 것을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저희가 육조단경, 송광사 일지암에 있는 그 원순스님 역을 교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꾸준하게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육조단경은 이름 그 자체 그대로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스님, 그 다음에 육조해능스님 이 여섯 번째 조사란 뜻입니다. 이 조라라고 하는 뜻이 최초다, 으뜸이다, 근본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근본을 잘 통달하는 분이 뇌 스승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의 보물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전해줬다 해서 육조대사 법보단경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렇게 갖고 있고 그걸 줄여서 그냥 육조단경, 법보단경 이런 식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선지식들이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각관 노력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앞에 육조단경이 놓여지게 됐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피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육조단경도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한 20여 번이 있는데 전부 서로 간에 그 판본 내용이 좀 다르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온나라 때 그 덕이라고 하는 스님이 전체 문장을 이렇게 추스르기에서 거의 한 30년 동안 찾아 헤매가지고 통상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이 육조단경 전문을 구해서 전부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1290년도에 이걸 이제 그 덕이본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덕이본은 고려의 보조국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조국사는 그 순천 송강사. 송강사가 그 산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얼마나 우리 육조 혜능 스님을 추모를 했으면은 산 이름까지도 그렇게 조계산 송강사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특히 이제 보조국사는 그 지리산 상부주에서 육조단경을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육조단경에 대해서 당신이 발문을 지으시고 또 우리 저 대 종고 스님의 서장을 옆에 항상 놔두고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잘 알고 계시지만은 송강사는 역대로 고승이 제일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그래서 16국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사찰이고 이렇게 한데 그 돼 있고 그래서 얼마나 특히 이제 중국 불교 그 다음에 한국 불교 일본 불교는 인도 불교하고는 좀 틀립니다. 인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중국에는 육조 혜능 스님이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혜능 스님이 우리 그 동북가의 불교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주 그 막대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육조단경의 내용은 무념으로서 종을 삼고 또 무상으로 체를 삼고 또 무주로 본을 삼는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근본적인 핵심 내용인데 거의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모든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중국에서 그 만들어진 책을 전부 모았대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가. 근데 300여 권을 모집을 했는데 우리 불교 서적 중에서는 유일하게 육조단경이 그 안에 300권 중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고 동북아 불교계에 있어서는 육조단경이야말로 우리에게 끼친 것은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생활불교고 예전의 불교는 피상적이고 또 그 다음에 뭐 계정이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닦아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인도선이고 특히 인도인들의 특색은 사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불교였어요. 그러나 중국에 건너오면서 중국에도 육조단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십상종이 난립을 했어요. 뭐 법상종, 유식종, 또 화엄종 그런 식으로 그 속에서 전부 교리만 있고 방편적인 것만 있고 제로 된 불교, 부처님께서 보이고 싶었던 근본적인 불교 사상이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그 속에 이제 그 달마 대사가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새로운 선불교 방향으로 확 튼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불교는, 선은 특히 이제, 인도선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중국선은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정의 중에 지혜. 지혜를 깨달으면 선정은 그냥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저 6년 고행할 때, 선정이주, 사선 8정이라고 해서, 뭐, 초선, 2선, 3선, 4선, 뭐, 공부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다처정, 이런 식으로.
선정 위주로 닦아서 알라라 카르마, 우타카, 라마푸타로부터 이제 그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에도 보니까는 이게 선정이 있을 때는 편안하고 좋은데 선정에서 깨어나가지고 현실 사이에 부딪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라. 다시 말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해서 아, 이게 궁극적인 어떤 수행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두 스승의 가르침, 사성 팔정을 버리고 그래서 고행 위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6년 고행해도 또 이제 거기서 당신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다시 붓다가야라고 하는 곳에서 보리수야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깨달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연기를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았다.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연기가 중도예요. 중도 무아.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기 이면에 바로 무아가 숨어 있고 중도가 숨어 있다. 그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그 뒤는 뭐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항상 지혜로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니까 번뇌는 영구히 사라지고 그 흐름도 사라지고 그래서 생사를 하지 안 하게 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생은 내가 마지막 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 내부에 숨어있는 그 끈질긴 번뇌 이것을 어떻게 조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목표 있고 부처님은 그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번뇌의 그 근본을 알았다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인도선이고 또 부처님께서 그걸 이제 설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잘 이렇게 많은 제자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니까 방편설을 많이 썼어요. 방편으로 이런 방편도 쓰고 저런 방편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불교가 많이 좀 애곡되고 했는데 그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아비달마 불교, 부파 불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교가 자꾸 교조화되고 교리화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 본성을 깨달는데 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전개되니까 그게 이제 용수보살 같은 분이 와서 나와서 대승 불교 운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대승 불교 운동을 이렇게 쭉 이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를 이어서 인도에 가면은 마드라스 그 다음 지금은 첸나이라고 이름을 바뀌었는데 첸나이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인도 승기순례를 가다 남인도로 가면은 기차를 타면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눈썹이 지금 여러분들이 달마대사 그걸 많이 보셨죠? 그림을. 그 눈썹이 이렇게 막 서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고 기차를 타고 하는 그런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달마대사는 스승이 반야다라 존자고 그 스승의 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삼눈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수부터 쭉 이렇게 대대로 내려와서 이제 반야도라 27조여가지고 28조가 이제 우리 달마대사인데 달마대사에게 이제 법을 전해서 반야다라가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너는 인도에 머물지 말고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나의 그 선법을 전해주라.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올 때 이제 능가경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오셨다고 그래요. 잘 아시죠? 능가경. 능가경인데 사실 또 그냥 와가지고 인도에 어떤 고승이 왔다 하지만은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설해진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마대사도 당신이 깨달은 분이지만은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능가경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전하고 그런 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그 달마대사 일화가 있죠. 그 남천축국의 그 향지국의 국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은 예, 얼정다라.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왕자는 공덕다라.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보리다라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향지국 국왕이 그 반야다라 존자를 이렇게 왕궁으로 이렇게 모셔다가 새 왕자를 만났답니다. 근데 이제 첫째와 둘째는 생각이 좀 틀리고, 이제 염불이나 하고 공덕 짓고 봉사하는 것이 근본이다 하고, 보리다라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불법이야말로 가장 보배다. 근데 불법은 핵심은 뭐냐면은 마음을 깨닫는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반야다라가 그 보리다라를 자기 제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그 보리다라가 출가하려고 했지만은 자기 부왕인 국왕이 살아 있으니까 출가를 하지 못하고, 거의 부왕을 37년 동안 모시고 있다가 부왕이 이제 돌아가시자 드디어 이제 반야다라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가 출가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반야다라도 아주 좀 오래 살으셨는가 봐요. 40년을 모시고 살았어. 그냥 거기 스승 밑에서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그 다음에 반야다라가 열반하실 때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은, 내가 그 죽고 난 뒤에 너는 이 인도에 머물지 말고 67년 뒤에, 그것도 뭐 그냥 1, 2년도 아니고 67년이나 지난 뒤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너는 법을 펴되 남쪽에 있지 말고 북쪽에 가라. 이 낙양 소림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뭐 실크로드를 통해서 낙양도 가보고 소림사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는 뭐 달마대사가 거기에 상주했다고 하는데, 소림사에는 솔직히 예전부터 그 많은 스님들이 주지를 살고 있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소림사 뒷산, 숭산 뒷산의 그 소림굴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공부를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달마대사가 말을 하기를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 나이가 당신 직접 입으로 내 나이가 150살이 넘었다 그런 거지. 그래서 한번 생각, 당신 부왕을 37년 모시고 살고, 또 그 반야다라 존자를 자기 스승 40년 모시고 살고, 또 그 다음에 67년이 지난 뒤에 중국이 건너와서 중국에서 9년을 또 그 소림사 면벽 9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따지보면 15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그 선불교를 전해주고, 즉심즉불, 저도 뭐 달마 혈맹론 관심론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즉심시불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즉심즉불이다, 즉 이 마음이 부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선법이 이렇게 승찬스님, 삼조 도신스님, 해가스님, 승찬스님, 도신스님, 그 다음에 홍인스님, 육주해능스님 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불교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달마대사를 저 시기하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잘 나가면 그분을 또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을 했고자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 어제 부처님한테 많은 뭐 국왕이라든지 장자라든지 거사라든지 일반인들이 다 몰리니까, 그걸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달마대사도 워낙 그 고승이고 하니까, 그 중국이 먼저 와 있던 광통율사 같은 분들이 그 달마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마대사가 거기서 이제 9년 계시다가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다양한 문헌이 있습니다만은, 여튼간에 그
돌아가셔가지고 우미산이라고 하는 곳에다 장사를 지내고 탑을 세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어느 날 이제 그 소공이라고 하는 분이 양부제 때인데 이제 양부제가 그 우리 그 인도 서역에 가가지고 갔다 오는 도중에 총령이라고 하는 파미르 공원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거기서 이제 우리 그 달마대를 만나요. 그러니까 송은 스님이 알아보고 아니 달마대사 당신은 왜 그렇게 벌써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이제 중국하고 인연이 다 돼서 나는 내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이제 신한발작을 이렇게 갖고 가셨다고 그래요. 신한발작. 그러면서 그 달마대사가 가시면서 그 신한짝을 이렇게 수훈한테 줬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한테 말하니까 황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달마대사 탑을 열어보니까 탑 안에 신한발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달마대사가 없어진 거지. 사실은 탑 속에 있어야 될 그 달마대사가 법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중국에 지공화상이 양무지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과중에 달마대사라는 분이 과연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지공화상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간세보살님이시다 이랬대. 간세보살 후신이라고. 굉장하죠? 간세보살이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인도에서 중국가에 와가지고 당신의 할 일을 마치고 당연히 이제 돌아가실 때는 당신 법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가 스님한테 전해줬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마치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요 뭐 제가 그 이게 포교당 30년이 넘게 요번 이 안양 이 근처에서 30년 넘게 포교당하고 한 것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고통을 이제 없애고 그래서 이제 늘 삶 자체가 편안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달마대사도 그 신락 같은 그 법을 해가한테 물려주고는 이제 결국은 중국과 인연이 돼서 갔는데 지공화상이 그분을 일러서 아 그분은 간세보살님 후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달마대사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또 우리 그 육조단경은 여러 가지 본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도낭본도 있고 그 다음에 1920년도에 도낭에서 이제 발견된 게 도낭본이야. 그리고 또 뭐 대승사본, 덕이본, 흥선사본, 종보본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20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도낭에도 실제 갔다 왔어요. 실크로도 가다 보면은 도낭 그 육조단경이 발견된 그 동굴에도 가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도낭봉에 발견된 그 육조단경은 좀 글자가 오자가 많고 또 그렇습니다. 필사본이 돼가지고 필사본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한문을 잘 쓰는 분이 뭐 한 뭐 대명 이렇게 앉아서 가지고 이 앞에서 이제 글을 이렇게 읽어주면 그걸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쓰는 분들이 각기 그걸 잘 못 알아들 때는 글자가 이제 오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낭봉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우리 고려 보조국사 스님께서 좋아했던 덕이본은 상당히 이제 도낭봉보다 훨씬 더 양이 분량이 많고 내용이 풍부해서 거기에도 뭐 제자와 문답 이런 게 아주 많아서 그래서 아주 재미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택한 책은 덕이본으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책, 또 보물이 될 만한 책을 이렇게 추렸는데 300권을 추렸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불교계에서는 무슨 책만 들어갔다고요? 육조단경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고려시대 보조국사대로부터 중국으로부터 한국, 그 다음에 일본까지 그래서 요즘은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선불교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은
선불교에서 아주 가장 모체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나눠진 책 있죠?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단경, 법보단경 서문이라고 있죠? 그걸 같이 한번 읽고 또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한도는 텅 빈 듯 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서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말에 속지 말고 참뜻을 얻어야 도를 분명히 깨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다자탑 앞에서 가석과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앉았고 영산의 상에서 꽃을 보려 불로 불을 붙이듯 마음으로 마음을 증명하듯 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묘도라고 그랬어요. 묘도. 그 쉬운 도라면은 그냥 도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하겠죠. 그런 묘한 도라고 그 말했잖아요. 이건 묘한 도다. 이 사실하면 도 할 때는 우리 불교는 하는 묘심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심도라고 말해도 돼요. 묘도는 마음이 묘한 거예요. 이게 또 늘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또 심법, 심도, 묘도 이제 다 같은 말이야. 근데 허연하다는 거지. 허연. 비고 거물이 현자 그 깊다 이거예요. 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육조 혜능 스님의 이 육조 단경은 자성 자도라는 말이 나거든요. 도노견성, 뭐 견성성불 예?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불교의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제 그 핵심적으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의 그 탄생계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삼계유고 오당한지 이게 상당히 그 의미 속에 불교의 어떤 방향성이 다 들어있는 거야. 천상천하에 하늘 이 하늘 안에 에? 내가 오직 홀로 높다. 그건 많은 뭐 학자들이나 불교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부처님만 높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중생 내부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 모든 중생이 다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계에는 유고도 하는 건 상계에 있는 중생들이 그 존경받아야 되고 가장 뛰어난 부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헤매니까 내가 마땅히 그들을 이제 편안케 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서 내가 편안케 하다는 건 자성자도라고 해서 내 안에서 해결한다는 뜻이. 이 불교는 그 출발이 항상 밖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 있습니다만은 모든 종교들은 진리를 밖에서 이렇게 찾아요. 신이나 절대 신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무슨 이런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밖에서 찾는데 이 불교만이 오직 그걸 다 버리고 너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깨우치면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같이 뛰어난 분이 부처님 당시 때 다 그 중생들을 다 어떻게 편안케 해주고 다 한다면은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부처님이 49년 동안 뭘 하고 다니셨어요? 많은 중생을 만나고 많은 제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 문답 그런 문답을 해서 질문과 대답 이걸 통해서 깨우침을 이루잖아요. 그건 뭐 부처님이 다 해준다면은 부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은 다 행복하고 다 해탈이고 열반으로 바로 가는 거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것을 제자의 마음에 넣어줄 수 있다 없다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지. 단지 당신은 넣어주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정작 해야 할건 누가 한다고?
본인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그게 이제 육조 단계에 가면은 자성자도야. 자성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 거야.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아니면 부처님 같이 뛰어나고 일체의 지자고 일체의 승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그런데 그런 분이, 부처님 제자들하고 문답할 필요 없고, 49년 동안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지, 다 이루어지면은. 그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교의 어떤 그 역사가 아니고, 부처님의 사상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불교는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우는 종교다. 부처님은 알고 보면은 제 2인자, 3인자밖에 안 되는 거야. 1인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1인자야.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특히 요즘 시대에 뭐 훌륭한 경전도 많고, 또 육조단경이라든지 뭐 임재록이라든지 마조어록이라든지 이런 어록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당장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본인들 자신이 그걸 등한히 하고 노력을 안 하니까 못 깨닫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육조단경을 접한 지가 한 10대 반, 한 45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육조단경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하여튼. 거의 뭐 한 2, 300번을 본 것 같아요. 계속 모르면 또 보고, 모르면 또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육조단경을 보고 우리 보조국사처럼 좀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었지. 그게 이제 89년도에 제가 직지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89년도에 이제 그 지리산 쌍계사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절이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금당에서 이제 제가 참선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육조당, 육조대사의 정상을 모시고 왔다고 그래. 육조단경에 나와야 나지. 후면에 가면은 그 우리나라에 뭐, 신라시대 때 삼복과 이두라고 하는 분이 중국 가서 육조 스님의 정상을 끊어서 저 진해를 통해서 이렇게 지리산 천안봉을 넘어서 이쪽으로 이제 그 지금 말하면은 쌍계사 금당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지리산이 오니까 어떤 꿈에 이제 문수보살이 나타나가지고 그 육조사님 정상을 어디다 모신가, 설리과라처다 이렇게 눈 속에 칡꽃이 폈다 그런 뜻이거든요. 설리과라처라는 것은 눈설자 속리자, 눈 속에 괄화, 괄자가 칡괄자야. 칡꽃이 핀 곳. 오다 보니까 이제 쭉 내려다 보니까 삼신, 특히 쌍계산은 뭐 지리산 자락이 있지만 또 지리산 뒷산이 삼신산이거든요. 근데 삼신산 자락 밑에 들어보니까 쌍계산 지금 육조스님 정상탑이 무너진 오신 그곳에 겨울인데 이제 초봄이나 됐겠죠. 눈이 이제 잔잔하게 내렸는데 거기에 칡꽃이 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정상탑을 모시고 했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한 1년간 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해서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그 육조스님 정상탑 뒤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그 탑 속에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손을 넣어보면은 책이 한 권 재패. 그 책이 무슨 책이겠어? 육조단경이지. 육조단경이 그 육조스님 탑에 있는 거지, 이렇게. 꺼내 보지는 않았어요. 금강경인지 모르지만은 느낌이, 아, 이 책은 육조단경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김정희 선생이 거기다가 이제, 세계 일화, 조종유교비라고 하는 금당에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계에는 한 꽃이다. 그 다음에, 세계는 하나다. 그 다음에 조종유교. 육조스님이잖아요. 여섯 가지, 뭐, 달마, 해가, 승찬, 또, 도신, 홍인, 육조, 유교비다 해서 조종유교비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라고 하는 이 조자가 으뜸, 근본, 뭐, 제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 알아야 근본인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식신 달 근본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잘 알고 근본을 통달한 분이 바로 훌륭한 스승이다. 그게 이제 그의 조의 의미고 그걸 잘 통달한 스승이 조사다. 육조 해능심 법보단경이니까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참 출가하기 전부터 불교의 근본 사상이 뭔가, 핵심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써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 윤사 스님께서 특히 이제 저를 이제 선타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저 참선선자야. 이게 터닥을 선자. 선이라는 것은 그 뭐 선나 사유수라고 하는 뜻인데 터닥을 선지 선타 타자는 두타인데 선을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선은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이 쓴 심선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란 걸 잘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같이 합송한 내용이 묘도는 허연하다 그러거든. 묘안도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묘도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음 밖에 또 법이라는 것도 그것도 여기서 묘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이게 묘한도야.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금강경에 있잖아요. 무유정법이 명안욕따라 삼략삼불이다. 삼략삼불이라는 것이 그게 묘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허연이야. 그런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의 내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로 이제 묘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가사의하다.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할 수 없다. 이거 생각할 수가 어떻게. 분별로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면은 말을 떠나야 된다. 말을 잊고 뜻을 얻어야 된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그 대부분 부처님 가르침은 뭣과 같다고 그래? 손가락과 같다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네요. 손가락은 어디를 가르친다고? 달을 가르친, 달은 우리 마음이야.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어디를 지적하냐면은, 당신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보라고 가르치냐면은, 바로 네 마음을 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게 불교야, 그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이야, 방편으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지. 그게 불교 전통이고 또 뭐 뒤에 나오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이게 불교가 쭉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근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은 그런 부분에도 아주 특출하게 우리에게 그걸 잘 제시했고 그 도노 견성 즉심즉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교회의 별전 교 밖에 전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불가사의라고 할 때 사의할 수 없는 것, 문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말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묘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말의 의미는 그 다음에 손가락이 지적하고 있는 방향은 거기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게 아니고 뜻을 바로 얻어야 된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반드시 가히 깨달아 밝히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단가 오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리라 고로 세존이 여기 나오죠.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다다참 앞에서 자리를 나누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불교가 이렇게 멋쟁이 불교야.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으신 분이 허가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절해준 분이 부처님께서 마하카샤파야 가섭존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부처님이 카샤파한테 전해주고 카샤파가 그 아난다에게 전해주고 돼서 이렇게 반야다라 달마대사까지 28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육조 스님까지 오면은 이제 삽삼존자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33조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 외살리라고 있어, 인도에 가면은. 그 왕사당 위쪽에 가면 외살리라고 하는데, 그건 예전에 인도에 제가 세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배살리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 V 발음이나 배살리. 근데 인도인들은 그 발음을 할 때 우 발음을 해. 외살리라고. 뭐, 예살, 배살리, 바이살리 이렇게 계속 했는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 인도인들은 그걸 발음할 때 외살리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살리가 사실은 맞는 거지. 근데 외살리 근처에서 예전에 그 어떤 장자가 그 아들, 딸들을 거의 60명을 낳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깨달은 분을 우리 불교에서는 벽지불이라고 그랬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은 분은 정상적인 부처님이고, 또 개인적으로 혼자 깨달아서 성불하신 분들을 벽지불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자식들이 많은데 그 아버님이 벽지불이 돌아가셨으니까 탑을 하나 이렇게 세웠대요.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님께서 벽지불로서 생을 마감했으니까 그 다자탑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전에 거기서 법문을 설할 때 뭘 하셨냐면은, 대중이 워낙 많으니까 수천 명이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어쩌다가 그 마카샤파 가섭존자가 제일 늦게 왔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멀리 이렇게 보고 그 가샤파를 불러.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이 앉는 자리 있잖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앉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어떤 교주가 당신은 참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그 우상의 대상이잖아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존경 그런 분인데 그렇게 교주가 할 수 있겠냐 이거지. 부처님처럼 그 마카샤파를 자기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당신을 높이고 마카샤파를 낮춰봤다는 거 어떠냐. 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 어떠냐. 카샤파와 당신을 동급으로 본 거지, 동급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본성을 깨달으면은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나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모인 그 비구 대중들이 전부 아랑가를 얻은 분들이야. 보통 수준이 아니라 아랑가를 얻은 수준 높은 비구들인데, 그 모습을 보고도 거기서 질투심을 냈대. 저 친구는 어떤 친구인데 모습도 초라했는데 부처님 옆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느냐. 시기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 자기 제자를 옆에 앉히고 그럼 칭찬을 했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나도 삼명육통을 했다. 또 이 지금 내 옆에 앉은 이 마카샤파도 삼명육통을 했다. 그래서 저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이 이게 그 서로 차별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같이 앉았다. 그러니까 불교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그 제자 위에 군림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 제자와 당신이 본성으로는 똑같다. 이해하셨어요? 제자가 깨달은 거나 당신이 깨달은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는 자리를 같이 앉았다, 이 말. 이게 분반자야.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제일 그 훌륭한 제자가 있다면, 물론 사리불이나 목건녀는 부처님 먼저 이제 열반하셨지만은, 마카샤파는 나중에 늦게 이렇게 열반하신 분인데, 이분이 출가할 때 그 나란다 대하 쪽에서 이렇게 왔대요. 그 왕사상에 계시다가 부처님께서 그날은 출가하는 날 그 나란다와 왕사상 중간쯤 거의 한 10km 정도를 걸어가셔가지고 수에서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왜 앉아 계셨겠나? 카샤파를 기다리는 거지. 부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지. 오늘 아 나의 제일 상수 제자가 출가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나 그 제자를 마중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카샤파가 저기서 길을 걸어오는데
나무 밑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몸에서 금빛이 막 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 가자파가, 아! 처음 보고 딱 저분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 아, 이제 가자파를 마중하죠. 그런데 이제 가자파는 부잣집 아들인데 입고 있는 그 가사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카시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천이 부드럽고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부처님이 그 가자파에게 그 가사를 만지면서, 야, 너 참 이 옷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 옷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부처님한테 제시를 하기를, 아, 부처님 그러면 제가 이 가사를 부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입고 있는 옷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그 카샤파의 옷을 가사를 입고 부처님 법복을 드리고. 그러니까는 그것은 다시 다른 의미에서 무슨 뜻이겠어요? 부처님의 법을 전해준 증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카샤파는 당신 평생을 다니면서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가사를 물려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불교는 애초부터 이렇게 평등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부처님과 뭐,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번뇌가 있는 중생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처님은 또 번뇌가 없는 분이고 하니까 존경받아야 되지만은, 불교는 부처님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법계 충만한 거예요.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그 불성이 있고 나에게는 없다. 그럼 그 불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이 가사파한테 전해지고 쭉 해서 달마대사 해가 되다 가져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시간이 돼서 이제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